두 사람에 대한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임고은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 아니, 무슨 관계라뇨. 지금 우리 의심하는 겁니까? 임고은 씨한테 1,500만 원 받았죠? 예. 예, 받긴 받았는데요. 그게 왜요? 1,500만 원은 받았다? 알겠습니다. 임고은은 왜 약혼자 몰래 동업자인 홍종표를 만났고 또 돈까지 건넨 것일까요? 정진석 씨가 1,500 준 거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내가 돈 준 거 알면 우리 오빠 난리 나죠. 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임고은은 약혼자의 새 사업을 위해 자신의 돈을 보태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동업자 홍종표를 만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아까 통장으로 입금했어요. 아, 왜 나한테 그래. 지도가 내 직접 줘. 우리 오빠 성격 잘 알잖아요. 내 돈은 죽어도 안 받겠대. 나중에 지석이가 알면 남의 도움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도와줄 거죠? 아, 진짜 어렵네. 아, 오빠, 그럼 우리 진짜 결국 약혼자 정지석을 사랑했던 임고은의 배려가 오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빠가 우리 오빠 도와줘야죠. 수사는 다시 원점. 그런데 형사들이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 됐다. 형사, 이거 매듭 봐봐. 신기하지 않아? 그러게요.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야. 어? 이 줄 하나로 봐봐. 아! 안 풀리지? 이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묶은 놈 뭔가 있는 놈이야. 이 최초의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을 했을 때 그 매듭이 덤프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묶는 매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의자가 이 매듭을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그 주변 관계 같은 직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수사하게 됐죠. 피해자 정지석이 10년 동안 일했던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화물차 운전기사들. 그들 중 누군가의 솜씨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건 당일날도 만나셨다고. 아, 그날은 축하 파티 할 겸 해서 같이 술 한잔 했습니다. 정지석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 그날 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 지석이 형은 참 좋겠다. 이제 지긋지긋한 월급 기사도 이제 빠이빠이일 거 아니야. 뭐 그렇지도 않아. 사업이 뭐 만만하냐. 영진아. 뒤늦게 도착한 정지석. 동료들과 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미 2년 전 회사를 떠나 자기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 김영준은 내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영준 형이 많이 취했는데 지석이 형이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늘 그랬어요. 김영준 씨랑 정지석 씨랑 많이 친했나 봐요. 그럼요. 같은 고향 친구에다가 지석이 형이 우리 회사 온 것도 영준이 형 따라온 거거든요. 김영준 씨는 지금 뭐 하시나요? 요즘 사업이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안 받는데요? 안 받아요? 김영준은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김영준이 범인이란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그가 의심스러운 상황. 형사들은 사건 당일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던 날 새벽 그의 집 근처로 진입하는 차 안에 형사들은 거기서 결정적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 차량 중에 마침 그 피해자와 연관된 업종에 다니는 친구 관계가 그 차량을 운행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용의자의 집 주변 CCTV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CCTV 내용과 같이 그 사건 당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그 차량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현장에서 없어진 피해자의 통장을 보는 모습이 여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로 특정이 된 거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 정지석의 사라진 통장을 확인하는 남자. 그가 바로 정지석을 살해한 범인일 것입니다.
사라진 용의자를 찾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한 형사들. 기약 없는 기다림에 그들도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이놈 분명히 기어들어와. 뻗치고 있으면은 반드시 잡는다. 응? 잠복 근무 5일째. 드디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형사. 네. 저 김영준 아니야? 형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용의자는 바로 정지석의 오랜 친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춰버렸던 그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 당했어! 당신을 정지석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가 정말 친구를 배신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일까요? 김영준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사건이 있던 날 밤,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지석. 그를 찾아온 사람은 방금 헤어진 친구 김영준이었습니다. 짜잔! 좋은 날 우리끼리 한 잔 더 해야지. 역시 응? 우리가 술이 모자라긴 했어.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대출금 들어왔냐? 그럼. 야, 근데 너 진짜 그 일을 할 거냐? 아,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해야지.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결혼도 해야지. 아, 맨날 이렇게 살면 되겠냐? 요즘 화물차 경쟁 얼마나 치열한데, 어? 내가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괜히 엉뚱한 데 돈 날리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투자하는 건 어때? 너 요새 많이 힘드냐?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어?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이 그 삼천 원. 야, 안 돼. 야, 아무리 친구지만 나도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화물차 계약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냐? 넌 잘할 수 있잖아, 임마. 도와달라는 김영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정지석. 어? 고은이네? 여보세요? 어, 자기야. 잘 들어갔어? 아, 이제 자야지. 친구의 대출금에 기대를 걸었다가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된 김영준. 정말? 이야, 잘됐다. 진짜야? 배신감은 분노로 이어졌고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사랑해. 잘자. 그때까지도 친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정지석. 친구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피의자를 처음 검거했을 때 피의자가 이제 자기 일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이유에 한 말이 자기가 이후에 실형을 받는 것에 대한 걱정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면은 피의자가 결국엔 자기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쥐한테 어떻게 대했는데 쥐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배신이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를 죽이는 건 배신 그 이상이지, 이 사람아. 아유, 이놈아, 네가 정말 지석이를 죽였단 말이냐. 이놈아, 저기 이놈아, 저기 진짜 하세요. 차라리 나를 이기지, 차라리 나를 이기지. 아이고, 아이고.
우정은 변치 말아야 하는 것이고 적대감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적대감 때문에 변치 말아야 하는 우정을 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범인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